두 번째 문항도 살펴봐야겠죠. 네. 문제 문항은 3번. 지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가 가진 강점에 대한 경험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네. 세미 씨,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관련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본인의 업무 스킬에 대한 질문일까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에서 수업 시간, 조별 활동, 뭐 캡스턴 디자인, 뭐 이런 학교에서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 쓰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항 첨삭 부탁드릴게요. 상품의 정보를 매력적으로 전달해서, 자, 매력적인 전달이 하나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기존 고객을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인데, 생각합니다. 이거 어떠세요? 약간 좀 자신감이 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네요. 네, 생각합니다. 좀 표현이 중간에 있는 것 같죠? 네. 이것도 아니고 자기도 확실히 못한 느낌. 그렇죠. 일단은 써본 느낌이죠. 자, 이런 표현이 좀 자신감 없어 보여요, 사실은. 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바꿔주신 게 좋겠고요. 보통 신규 고객을 영입하는 거는 좀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신입 사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본인이 기존의 고객들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회사에 대한 이걸 배우는 게, 직무를 배우는 게 먼저거든요. 네. 근데 여기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거는 너무 다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서 여기까지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앞에서는 기존의 어떤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또 직무적으로 내가 더 배워서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처음에 밝히는 게 맞아요. 빨리 이제 획득하겠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2018년 9월부터 8개월간 구체적으로 쓰네요. 또 영국에서 한식당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쓰죠.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가 아니고 아르바이트에서 뭘 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파트였다. 그렇죠. 어떤 파트였다인데 보통은 우리가 서빙이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네. 자, 이거 좀 좋게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서빙이요를 서비스? 매니저? 아니죠. 고객 응대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네. 고객 응대 맞잖아요. 맞죠. 네. 네. 평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던 저는 관리자분들과 동료들에게 메뉴판의 재료와 조리 방법을 명시하고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주면서 생각을 전달하였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뭔가 개선을 하거나 바꾸려면요, 어떤 과정이 나와야 되죠? 설득이요. 그쵸. 설득. 정답. 오, 역시 달라. 설득의 과정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거 바꾸자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막 좋다고 바꾸지 않아요. 네네네. 보통 이 타성이란 게 있어서 네.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바꾸자 그러면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네. 모두가 야 좋아 이러진 않아요 이게. 그럼요. 그런 부분이 좀 빠졌다 이런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본인이 정보 전달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더 매력적인지 탐구하고 고객 입장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를 먼저 생각하는 게 저의 강점입니다 라고 했는데 구체적이지 않죠 여기도. 네. 그냥 뭐 당연한 얘기를 쓴 거죠. 그냥 뻔한 얘기를 쓴 거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느껴지죠. 아, 쓸말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동어 반복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온라인 영어 관리 전문에서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아까 설명서 같네요, 갑자기.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 전체적으로 문장 안에서는 잘못된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두 번째 문항 첨삭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도 인사 담당자라면 이 자소서 6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이건 한 40점밖에 안 돼요. 네. 이거는 사실상 출력하는 것 자체가 종이가 아깝죠. 네. 정말. 야, 저번 시간에는 그래도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되게 약간 유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냉정하신 분이셨군요. 일단 불합격 불합격이에요. 네, 철저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자, 우리 너무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다 여러분들께 이거를 40점이 아니라 정말 400점짜리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오늘 이 시간을 가지는 거니까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소서 첨삭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평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꼭 취업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고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쌤이 뽑은 광탈의 원흉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네. 바로 이 문장이었어요. 네, 관리자분들과 동료들에게 메뉴판의 재료와 조리 방법을 명시하고 요청사항을 기입할 수 있는 주문서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는 부분 여기 한번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힌트를 저희가요? 네. 힌트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은 뭔가
명시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과정에서 그냥 얘기해서 명시를 띡 했을까요? 구체적이지 않죠? 예, 예. 그 다음에 주문서에 대한 생각을 전달을 했잖아요. 생각을 왜 전달하죠, 여기서? 방법을 전달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가이드 조금 이렇게 수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네. 약간 좀 살짝 수정해 봤거든요. 네. 관리자분들과 동료들에게 메뉴판에 재료와 조리 방법을 직접 뭐 인터넷이나 다른 네. 식당에 가서 공부를 한 후 명시하자고 요청했고 그리고 요청사항을 기입할 수 있는 주문서에 네. 대해서도 역시 다른 가게들의 자료를 네. 조사하고 네. 가장 좋은 방안으로 선택해서 전달을 해보았다. 아, 그럼 이제 다른 가게를 좀 앞으로 빼가지고 내가 다른 그니까 주변 가게 또는 예, 예. 동종업계 네, 동종 이제 뭐 한식이면 한식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붙여주면서 뭐 인근 지역 뭐 3마일 이내에 여긴 또 마일을 쓰니까 3마일 이내에 있는 식당들을 조사를 하여 좀 대안을 제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아주 조금만 바꿨는데요. 관리자분들과 동료들에게 메뉴판에 재료와 조리 방법을 써야 한다고 이제 설득을 네. 했고 요청사항을 기입할 수 있는 주문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전달을 했습니다. 아, 여러 가지 이거 안 되죠. 제가 네. 뭔가 이렇게 멍뚱그려서 지시하면 안 된다고 했죠.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쓰실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분들과 동료들에게 뭐 메뉴판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입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그죠? 제안하였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이런 손님들이 제품 주문 시 요청 사항을 이 조리 파트에 네.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주문서에 대해서 개선안을 전달하여 뭐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새로운 주문서로 저랑 네. 같이 일하는 이 고객 응대를 하는 직원들끼리 고객분들에게 주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만둔 이후에도 이 주문서로 계속해서 식당에서 주문을 바꾸는 걸 확인하였고 제가 처음에 제안한 아이디어가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근거와 데이터와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서 결국에는 식당과 또 고객분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네 줄 정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신다 그러면은 뒤에 다른 데서 좀 빼내고 여기를 차라리 살려준다 그러면 잘 쓴 자소서가 되겠죠. 예. 네. 뭐 설득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뭐 이제 거짓으로 만들면 안 되겠지만 진짜 네.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만든 그 대안이 그 결과가 좋아서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건 참 좋은 네.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오설록에 지원한 최은혁 학생의 자소서를 저희가 다스베이더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부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파트 있을까요? 일단은 직무를 좀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무 직무를 많이 좀 무시를 하시는데 자, 자기소개서를 읽어주는 사람은 면접위원이에요. 근데 면접위원이 그 직무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들어오신 분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직무를 많이 좀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은혁 학생 같은 경우는 너무 직무에 대해서 조사가 너무 좀 약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기업 분석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직무 분석하라고 하고 이게 보통 취업 특강 시간에 많이 하잖아요. 아마 외국에 있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인터넷에 좀 찾아보면 오솔록에 대해서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거 한 자료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보시고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글을 써봐라 네. 이렇게 좀 제가 네.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미 씨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은 신쌤이 이제 호텔 업계라든지 이런 식품 업계에 대해서 방대한 상식을 알려주셔서 상식까지도 공부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굉장히 유익한 시간 잘 가져봤습니다. 네. 자,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